도끼 아직 못 찾았어? 그 애들 쫙 깔아놨으니까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어떻게 정태로 하나 못 감당해서 덤벼지 당해! 등신 같은 놈, 당장 나가서 영업 준비를 할 마! 근데 황 사장님이 진짜 사장님하고 같이 쓰리를 했었어요? 이 자식, 귀 못 다물어! 뭐야 인마! 이제 이 회중식에 주인 찾아줘야지. 너 죽고 싶어? 이리 안 나라! 여기에 써있는 이 글자가 뭔지 알아? 오희문. 우리 아버지 함자야. 지금 뭐라는 거야 인마? 여기에 써있는 이 글자가 우리 아버지 함자 약자라고. O H M. 뭐야? 야, 그게 무슨 소리야 인마. 네 아버지 이름하고 그 회중시계가 무슨 상관인데? 이 회중시계가 당신하고 황창식 사장이 훔친 가방에서 나온 건 알테고, 그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? 지금 무슨 소리 짓거리는 거야? 아직도 모르겠어? 피난길에 손등에 점 있는 놈이 우리 가방을 훔쳤고, 그 옆에 다른 한 놈이 더 있었지. 그게 황창식 사장이고, 그 가방에 우리 아버지 시계가 들어있었거든. 바로 이거. 뭐야?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우리 집 전 재산이 들어있었지. 금괴. 뭐? 금괴? 이제 언더스탠드가 됐어? 당신하고 황창식 사장이 훔친 그 금괴 가방이 우리 집 거였다고! 그 가방이 너희 집 거였다고?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회중식엔 이제 내가 가져간다. 저 사장님,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? 사장님이 정태네 금괴 가방을 훔쳤다잖아요. 이 점하고 회중식에 정태네 아버지 이름 약자 다 맞네요. 그래서 정태네 엄마하고 할머니가 사장님을 보러 왔었나 봐요. 가방 훔쳐간 도둑놈이 맞는지 확인하려고요. 제가 지금 당으로 가겠습니다. 한 번만 더 만나주시죠. 오 의원님. 형님! 아, 저 형님한테 드릴 말씀이... 그만 가라니까! 오정태가 다 알았습니다. 형님하고 제가 쓰리를 했던 거 다 알아냈다고요. 뭐야? 피난길에 형님하고 제가 훔쳤던 그 가방, 거기에 금괴가 들어있었어요? 무슨 헛소리야, 금괴라니? 회중시계가 들어있던 그 가방에 금괴가 들어있었다면서요? 우리가 그 가방 훔친 거 오정태가 다 알았습니다. 뭐? 뭐라고? 그 금괴 가방이 사실 오정태 오정은 크지 거였대요 형님.